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특활비 문제를 꺼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는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윤석열 총장을 좀 압박하는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회심의 카드랄까 이걸로 지금 특활비 문제를 거론했는데 엊그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특활비 검증을 벌였는데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예.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오히려 부메랑 역풍만 맞는 꼴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요즘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법사위에서 이 전략을 좀 짜는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게 현실화되는 건 그게 이제 감찰이었거든요. 감찰을 아니 감찰해야 된다. 뭐 윤석열을 왜 감찰 안 해? 그랬더니 아 감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서는 그날로 감찰 지시를 내리고 이런 어떤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바로 그 특활비와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법사위원들 뭐 질문을 합니다. 아 윤석열 총장이 무슨 지금 대권 후보인데 뭐 20억이 넘는 돈을 특활비로 주머니 돈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 다 대선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아 중앙지검에 지금 특활비를 안 써서 수사에 뭐 자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상범 의원이 중앙지검에 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나는 뭐 내가 들은 얘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문서 검증이 있었고요. 네. 문서 검증이 끝나면서 아니 중앙지검에 돈 다 들어가고 있는 거 다 보였고요. 물론 예년에 비해서 약간 뭐 이렇게 좀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추미애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중앙지검에 돈이 안 들어가고 있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좀 줄어들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안 들어갔다는 것과 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번에 법사위가 검증을 하는데 저 법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초에 취임한 추미애 장관은 검찰 특활비 배정을 받지도 않고 사용한 적도 없다. 이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우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 얘기는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 그런데 검증을 해보니까 월별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검에 한 푼도 안 내려간다. 안 가서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총장이 편파 배분을 하는 것처럼 이성윤이 미워갖고 안 준 것처럼 네. 했는데 오히려 다른 다 서울 동서남북지검 네. 의정부 수원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간 갔죠. 것이 예. 확인이 됐고 최근에 뭐 이렇게 한 3년간 비율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주변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법입니다. 검찰청도 팔죠. 예. 예, 그렇죠. 이성윤이가 몰래 보고를 했다는 보고를 거예요. 하고 지시를 받는 것은 많은 검사들 모인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건 모르지만 업무 자체를 총장을 건너뛰어서 직보를 하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주 칠토를 했어요. 내가 들었다. 예. 들었다는 건 보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보고를 했다는 건 중앙지검에서 보고를 했다는 거지 대검에서 보고를 했을 리가 없죠. 또 하나는 예. 설사 중앙지검이 보고를 했다 그러더라도 예. 자기들이 돈이 오는 걸 다 아는데 이성윤이 가서 했던 거기에 또 다른 자기 뭐 충견들이 했던 간에 한 푼도 안 온다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게 온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장관이 그렇게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한테 하는 것은 국민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청법 8조죠.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구로부터도 사실은 검찰과 관련된 사무를 보고받을 수 없는 위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만을 네. 지휘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법도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가 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고. 지금 무슨 인사도 총장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었는데 뭐 들은 적도 없잖아요. 추미애가 뭐 헛발질한 게 한두 번도 아닙니다만 노무현 탄핵했다가 아주 3보 1배까지 했고 이번에 제일 큰 게 김경수 재판이에요.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 김어준이가 이건 뭐 그 당시 야당인가? 음모론 이 제기하니까 네. 그 조사에 했는데 김경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창올림픽 때 그 왜 하키 네. 하키 여자 하키 선수를 남북 단일팀으로 했을 때 우리 쪽 그 하키 선수들이 사실은 진짜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탈락해야 되잖아요. 선수단 선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기사가 나왔더니 그 기사를 이건 무슨 쓰레기 기사다 어쩌고 저쩌고 한 댓글이 막 그 앞으로 올라오니까 김어준이가 이건 지금 야당에서 뭔가 예. 조작한 거다. 지네들이 다 조작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거든요. 조작한 거다라고 했다가 추미애가 맞장구를 치면서 고발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게 고발하고 3주 만에 한겨레신문이 특종을 했어요. 단독 1면 톱으로. 알고 봤더니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드루킹이 밝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한테 아주 치명상을 안겨줬는데 네. 이번 특활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도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법무부 검찰국이 10억 원의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검찰국이 네네. 원래 이게 특활비라는 게 수사라든가 정보 뭐 비밀스러운 일을 할 때 그걸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특활비를 배부는데 검찰국이 인사 예산하는 것 아니에요 검찰 내. 그런데 왜 이런 돈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활비의 목적은 기밀이라든지 혹은 비밀리에 하는 수사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예.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사실상 뭐 기밀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밀 수사를 하는 건 검찰이고. 박상기 전 법무장은 이 얘기를 했더만요. 아니 근데 특활비가 여긴 들어간다면서 출입국과 그다음에 교정국 그러니까 그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들어간다. 수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간 돈이 있어요. 딱 보면 몇 억 네. 있어요. 네. 그거 제외한 돈은 왜 뭐 어디다 썼냐 밝혀라.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검찰국장 지낸 사람들은 그거 입법, 뭐, 이렇게 로비헌이라고 의원들 밥 사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뭐, 되게 그러는 것 같고. 지난번에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그 저 안태근 검찰국장 밥 먹으면서 검찰국장도 뭐, 특활비에서 100만 원 주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검찰국에서 또 다 이렇게 돈들 내려보내고. 그렇죠. 자기 사람 관리하겠죠. 그럼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저 논란이 된 게, 추미애는 자기는 한 푼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추미애가 쓴 돈이 검찰국에서 다 나가는 돈이라고 봐야지. 아, 박상기 장관은 또 조국 장관 2018, 19년에 2억 4,300만 원, 3억 3,500만 원 썼는데 왜 추미애는 안 씁니까? 어디 돌아다닐 때 경력금 주고 뭐 밥 사고 오는 것은 그러면 자기 돈 갖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제가 지금 누구를 소환했냐면 조국하고 박상기를 소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 왜 예년과 달리 한 푼도 안 썼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예년과 달리는 예년이면은 그 전해 그 전전해인데 예. 그 전해면 조국이고 그 전전해면 박상기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썼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년과 달리 안 썼다는 얘기니까 논리 형식 논리상 그러면 예년에 쓴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일단 박상기는 뭐 아니 이게 원래 이 검찰 예산도 법무부 예산이다. 법무부가 다 검찰 예산까지 받아서 검찰에 주는 거다. 이 얘기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예산을 따내지는 않으니까 법무부가 예. 따내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검찰에 내려보낸 거를 다시 받아서 지네들이 교정국과 출입국 말고 쓴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국정원 뭐 그 예,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청와대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무슨 뭐 국고 그 뭐 옛 이 뭐를 낭비시켰다 뭐 이런 죄를 지금 이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하나는 있습니까? 예, 국고 손실죄. 국고 손실죄. 국고 손실죄. 이 두 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똑같은 거죠. 왜 검찰이 써야 될 돈을 상납을 받느냐. 상납이 아니라고 표현하지만 그 액수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과정이 뭔지 이번에 밝히게 돼 있죠. 왜냐하면 추미애가 그걸 불을 질렀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기부터 밝혀야죠. 그리고
예년과 달리 그럼 다 두 사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당신이 장관하면서 한 행동, 돈이 들어가야 되는 행동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보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언론에 나온 게 지난 1월 25일 그렇죠. 뭐 영상도 찍고 그냥 언론에다 홍보를 해갖고 장관 엄마, 차관 아빠 해가지고 네. 서울 소년원을 방문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쓴 돈이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냐? 예, 따져보면 아니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다 따져야 됩니다. 아니 지금 안 썼다니까 따져보자고요. 네 명이 그때 그 절을 했으면 절값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렇죠. 설날 절을 했으니까 문화상품권 줬잖아요. 네, 문화상품권 뭐 5만 원씩 뭐 20만 원 뭐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아니면 그 다음에 172명이랍니다. 중앙일보가 네. 한번 연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 소년원에 그러니까 그 이 평균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몇 년 전 뭐 그 있었던 인원이 172명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햄버거를 사줬더라고요. 또 떡국도 먹었잖아요. 떡국도 먹고 햄버거 가격을 5천 원이라고 했을 때 80만 원, 6천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뭐 1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떡국까지 합쳐갖고 200만 원 훌쩍 넘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앙일보가 찾아봤습니다. 예. 와 찾아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범죄 예방국의 소년원에서 저기 그 지출한 거예요. 1월 25일날 찾아갔는데 1월 15일 즉 열흘 전에 291만 원을 빼간 겁니다. 소년원 그 특활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돈 아니냐 열흘 전에 소년원에서 근데 그러면 자기가 그 주고 자기가 떡국 먹이고 자기가 햄버거 준 게 아니고 원래 소년원에서 쓰여야 될 돈인데 그러네. 자기는 돈을 쓰지 아니한 것처럼 아니 난 특활비 안 썼어 영 해놓고 그 돈을 갖다 끌어다가 생색을 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죠. 불법 전용에 두 번째는 분식 회계. 네 그렇게 되네요. 두 가지 다 걸리죠. 사실은 그 뭐 검사들과 대화해갖고 전에도 무슨 부장검사들인가 누군가 수도권에 뭐 네, 저녁도 네. 먹고 그런 돈들은 어디서 나나 이거예요. 그 장관이 특활비로 써야죠. 장관 돈이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경력금도 좀 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자기는 하나도 안 썼다. 결국 검찰국에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면 이걸 겁니다. 그 저기 미담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절대 특활비로는 안 써. 왜냐하면 자 이 정권이 전부 다 특활비로 그 전 적폐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교훈 삼아서 아마 추미애가 아 이건 다 내 돈으로 합니다. 그러고 아마 그 통장에서 다 뺐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칭송이 되죠. 대권 후보로 아마 자리매김할 겁니다. 자기 돈으로 그렇게 다 썼다면. 그러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좋다 그러면 특활비 조사를 하자. 네. 대검 법무부만 특활비 쓰는 거 아니고 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국정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찰 또 각 부처에도 다 특활비 쓰는 거니까 이 기회에 국정조사를 하든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해보자 이렇게 지금 공세를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 말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 안 썼어? 그럼 안 썼으면 불필요한 돈이잖아. 그거 이제부터는 받지 마. 다 빼야 돼 예산에서. 네, 그러네요. 쓸 필요가 없는 돈인데 아니, 왜 그래요? 지금 안 썼다며 취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안 썼다며 그럼 그 명목으로 법무부 특활비 그거 없애야 되겠네. 예. 네. 그게 맞죠. 맞는 얘기네. 썼다면 증거를 대봐. 뭐 어디다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자승자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윤석열한테 초점을 맞춰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뭐 지방검찰청 순회하는 것이 마치 뭐 지역 유세 다니는 것처럼 하고 있다든가, 이제 검찰의힘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미애가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엉뚱한 또 그 프레임 그런 걸 잘 바꾸잖아요. 논점을 네. 아니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따지고 뭐가 잘못됐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내가 직접 특활비를 이제 검찰청한테 내려보내겠다. 지금은 특활비를 대검에서 가지고 가고 검찰총장이 예산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아마 서울시장 후보 대권 후보 안 나오고 이 정권과 함께 영원무궁이 법무부 장관으로 아마 남아계실 요량이신가 보죠.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검찰청한테 내려보내면 당신들 무슨 수사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일일이 법무부가 예 관여하고 더군다나 12조를 어긋나는 거죠.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
어디 권력에 대한 수사, 그 특갈비도 없고,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네. 될 거 아닙니까? 돈안 주면 수사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 지방검찰청에서도 국가 기관 내지는 또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네. 오히려 뭐 야권보다도 이쪽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법무부에서 파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후전쟁을 벌이면서. 이건 완전히 논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 아니, 특활비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그걸 가지고 압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논점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특활비 배분 문제로. 네. 저는 그게 어쨌든 지금 다급하니까 이 추미애는 지금 이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전체적인 정세 분석을 하고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이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처럼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광인 전략. 맞아요. 광인 전략이라고. 미친 사람 뭐처럼 이것 때리고 저것 때리고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어떤 상황을 이슈로 계속 몰아가기 위한 광인 전략이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게 만약에 중앙지검이 무슨 보고를 했다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안 들어왔다라고 표현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아니 원래 조금 좀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긴 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돈이 안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라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전략적인 어떤 뭐 이 판단이 있겠습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뭐 법무장관이 다 할 거야라는 것도 사실 논점을 흐리기 위한 및 예. 광인 전략에 불과하지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하려면 아마 내각에 아마 내년까지 계속 있어야 될 텐데 내년까지 있을까요? 광인 전략은 트럼프가 주로 많이 썼던 그 협상 비즈니스 전략 아닙니까? 아 그렇죠. 미친 듯이 막 그냥 막 던져놓고 그러고 나오면 이제 딱 또 유리한 위치에서 딜을 하는 그런 전략인데 적어도 법무장관은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럼요. 예예. 그러니까 저기 저스티스잖아요. 그 영어명으로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의를 주관하는 그런 그 이 내가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미친 듯이 진영을 옹호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욕을 챙기려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다. 불행한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집권 세력과 추미애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이익 때문에 과연 제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여러 가지 막카파식 언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특활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권의 눈에 가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특활비를 허투루 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특활비 문제를 꺼냈다가 오히려 이 집권 세력과 추미애가 재발등을 찍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